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76번째 시간은요. Have you ever? 너 뭔가 해본 적 있어? 해본 적 있어를 묻는 Have you ever라는 패턴을 배워볼 건데요. 여기서 ever가 뭐뭐 적이라는 의미입니다. 부정으로 쓰이면은 I have never 쓰였던 지지난 시간의 그 패턴이고요.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이번엔 거꾸로 질문입니다. 해본 적이 있니?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죠. 자, have you ever와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요. 역시 have you ever been there? 너 있잖아. 너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?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? 경험해 본 적 있어? Have you ever been there? 이렇게 물을 때 쓰는 표현이죠. 자, 똑같은 과정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. 자, 과거에 거기 있었다고 하면 이겁니다. Was there. 근데 이것을 was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? Have been. 쓰고 있잖아요. Have ever been 쓰고 있잖아요. 얘는 적이고요. 과거는 have been입니다. 왜 was 놔두고 have been을 쓰느냐? 둘 다 과거라고 말씀드렸죠. 얘도 일단 과거, 얘도 일단 과거. 얘는 과거가 아니니까. was라고 쓰면 당시에 거기 있었니? 너의 알리바이를 대봐라는 의미가 되고요. 이를테면 have been을 쓰게 되면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? 라는 그 경험을 묻게 됩니다. 그 경험은 현재도 갖고 있는 경험이고요. 그런 의미에서 얘를 현재 완료라고 부르긴 한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. 어차피 그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둘 다 과거다 라고 기억하시고 과거를 나타내는 have been이 같이 들어왔다.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이렇게 되죠. Have you ever been there 하고 질문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답이죠. I have never been there.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.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그런 짝꿍이죠. 그래서 해본 적 있어 없어? 자, 이런 have been을 쓰는 이유를 우리가 경험의 have been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. 그때는 항상 ever, never 이 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같이 나온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